대구 경북의 이슈와 음악이 함께하는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반나운서 진유한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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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바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소식 중에 하나가 바로 노인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이 노인 학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네. 가볼 수가 없잖아요.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팟캐스트에서는요. 노인 돌봄시설에서 알게 모르게 발생하고 있는 노인 학대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또 해결 방안까지 한번 도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얘기 나눠주실 초대 손님, 저희 특별히 두 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사회서비스 정책과 노인복지를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양난주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저는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활동하는 박재희라고 하고요. 영덕의 복지시설 이 비리와 학대 문제에 대응하고 있어서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제 팟캐스트 시작하기 전에 늘 제가 구호를 외치고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초대 손님 두 분께서 구호 외쳐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산다고요? 음악도시 삽니다. 음악도시 삽니다. 경북의 한 요양원에서, 김천의 한 노인보호시설에서, 이번에는 안동의 한 요양원에서 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에서 벌어지는 이 학대 사건, 잊을만 하면 정말 발생을 하는데 먼저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 안동의 한 노인 요양시설에서 한 어르신이 응급실에 또 실려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네, 이 80이 넘은 어르신이 입소한 지 넉 달 만에 요로감염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결국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작년 5월 26일 날 양은 이제 모셨죠. 원래 그렇게 A등급 해가 막 진짜 심사숙고해서 모신대 거기라. 근데 이제 9월 27일 날 이제 또 응급실을 급하게 또 모시고 간다고 이제 저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의사님, 선생님 하는 말씀이 요로감염, 그 다음에 염증수치 상승, 신장수치, 소변이 안 나오고 그렇게 소변 한 방울도 안 나왔어요. 그때 올 저녁에 이뇨제를 써보고 이제 소변이 안 나오면 이제 내일부터는 투석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중환자실 입원시키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막 속만 상하고 있었죠. 이 정도 상태까지도 왔으면은 가족들한테 얘기는 해줘야 되지 왜 얘기를 안 했나 뭐 이런 막 속에 막 화가 나더라고요. 이제 간호사가 내 대로 따로 나오더라고. 그래, 보호자님 저 좀 보입시다 이러더라고. 왜요? 혹시 환자분 엉덩이에 욕창이 있는 거 알아요? 이렇게 하는 게라. 욕창이요? 띵해지는 거예요. 이 정도 같으면은 지금 하루 이틀 만에 이래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병원에 왔으면은 내한테 얘기를 해야지. 의사한테 얘기를 해야지. 간호사한테도. 그러니까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그 요양원 전화를 했죠. 근데 우리 모친이 욕창이 왜 생겼어요? 욕창이 어디 생겼어요? 없는데요? 아니, 없다 하면 안 되는 게 왜 그냥 여기서 지금 욕창이 생겨가지고 지금 드레싱하고 있잖아요, 꼬리뼈 쪽에. 아, 긁힌 자 옮겨. 아, 긁힌 자 옮겨. 아, 그게 긁힌 자국이라고 변명하는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전화 끊었습니다. 끊고 이제 그때 아침에 요양원의 그 간호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 모친 밤에 어제 입원했는데 욕창 있는 거 알아요? 알고 있다. 그럼 왜 얘기 안 했습니까? 간호사한테 의사한테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잊어버렸습니다. 20일부터 한 5일 동안 계속 굶어 버렸어요. 벌써 계속 구토 본인 거 구토 본인 거고 도유 구토 구토 이렇게 나오면은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이 연세에? 그러니까 탈수까지 가버린 거예요 이 상황에서 보다 보니까 내가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기본만 해주면 돼. 자기들이 모친이 욕창이 생겼으면은 자기들 치료 못 하거든. 우리한테 전화 한 통만 해주면 돼요.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해요. 모시고 나가 뭐 병원에 가든지 밥을 안 먹으면 이렇게 안 먹고 그냥 여기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기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한테 전화만 해줘도 돼요. 그럼 우리가 나가서 어디가 그 영양제를 좀 맞추든지 수액도 맞추든지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기본은 안 하는 얘기지. 왜 숨고난 얘기지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어르신들 좀 잘 모시기 위해서 시설도 좀 좋다고 수소문할 거고 정말 마음 좀 놓을 수 있는 곳으로 찾아서 갔을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되면 야 자식 제가 이 상황이 되면 저는 정말 가만히 안 있죠. 눈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시설을 신뢰를 하니까 이제 맡기는 건데 이렇게 케어가 안 되면 누가 이게 믿고 맡기겠습니까? 보호자에게 또 사실대로 알리지도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처벌도 받았겠죠? 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안 받았어요? 네, 이 방위막대로 판정은 받았는데요. 이게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자체가 안동시거든요. 안동시에서 아무런 제재 조치를 이 요양시설에 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안동시는? 이게 학대 행위 방지를 위해서 상당히 이제 주의를 요했다라고 한 경우에는 업무 정지 처분을 안 내려도 된다 예외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오히려 이 요양 시설의 편의를 더 봐준 결정을 한 거죠. 아님하고 합계했을 경우에는 업무 정지 3개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만 그 시설회장이 이 뭐 노력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외 규정은 우리가 이제 도시에 공무 변호사 세 분이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석을 좀 해달라. 그래서 자료를 다 드리고 그래서 공무 변호사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제외 규정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처분을 한 거예요. 처분처가 시장군수 구청장이기 때문에 그 처분처에 대한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제가 지금 봐서는. 내가 보건복지부에도 민원을 넣으면 어디로 내면 경상북도를 통해서 안동시청으로 내려가요. 지금 이런 일련의 문제가 과연 내 하나만의 문제겠냐는 얘기예요. 내 생각이. 전부 다 부모님 계시잖아요. 부모님이 그런 학대를 당하고 그런 처를 당하면 시청에서 이해를 하라고 하면 얘 이해하겠습니까? 할 때 어디십니까? 누가 그런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막 울분이 나오는데도 내가 할 수 있는데 한계를 느껴요, 지금. 너무 높아요, 벽이. 그럼 이거는 방임의 주체가 요양시설이기도 하지만 안동시가 그냥 가만히 놔둔 거네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학대나 또 노인시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보면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후속조치를 네. 했는지에 따라서 이 재발 여부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 시설도 문제지만 관리감독 기간도 우리가 문제를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제가 살펴봤던 안동 사건이 드러나면서 사태 심각성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하고 있던 와중에 이번에는 영덕의 한 노인 요양시설에서 또
학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지난 2월 말에 공익신고가 접수가 됐는데요. 어르신 한 분이 요양시설에서 직원이 폭행을 해서 손목이랑 발목, 이 피멍이 든 이 사진이 언론에 또 공개가 됐거든요. 지금 영덕 내에서는 또 큰 문제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영덕 시설에서 제기된 입소 어르신들 학대 의혹,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2017년 9월에 해당 노인 요양시설에서 이미 요양보호사가 입소자분을 이렇게 수에 꼬집고 왼쪽 귀를 잡아당기는 폭행을 했다라는 사실이 한 차례 드러난 적이 있고요. 네. 불과 2년 지난 2019년 11월에도 이용자를 또다시 폭행했던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 시설에서 반복적으로 학대가 있었다는 건데 이거는 뭐 폭행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연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되풀이되고 있는 걸 봤을 때 재단의 전반적인 관리 운영 문제를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중에 한 과거 사건들을 소개를 드리면 요양보호사가 퇴직을 했는데 퇴직 보고를 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청구를 해서 또 부당수급을 하고 또다시 요양보호사를 사무원으로 등록해서 또 인건비를 이제 부당하게 청구한다든지. 야, 무슨 카드 돌려막기도 아니고. 그렇죠. 입소자를 우선해놓고 생각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이런 짓을 할 수 없는 건데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세 차례 이렇게 반복해왔다는 것을 무엇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지경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양시설은 지금 어르신, 입소 어르신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리원, 사무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간호조무사 이런 분들은 다 따로 채용하게 돼 있고요. 요양보호사는 오직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이 역할만 하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다른 일을 겸하게 한다거나 뭐 사무 행정처리 이런 대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내보내는 순간 이 어르신을 한 번이라도 더 몸을 이동시키거나 이런 걸로 못하게 되기 때문에 식사 수발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욕창이 생기는 거고 이런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이 2.5명당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한 사람이 두세 명 보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여기를 8시간 근무로 나눠야 됩니다. 게다가 요양보호 선생님들도 휴가도 있는 거고 야간 근무도 있는 거고 인력 배치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것조차도 허위로 사람들 이름을 올려놓고 그 돈을 가지고 착복을 하는 일을 했다는 거는 정말 어르신들한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나쁜 거다, 이거는. 여기에다가 부실 급식까지 있었다고요? 예, 이 식사 문제, 영양관리 문제는 이 고령의 입소자분들의 건강과 아주 직결되는 문제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제공되는 식사가 아주 부실하고 빈약하다라는 의혹이 또 제기가 됐어요. 밥과 반찬, 국이 전부인데 이 내용도 사진을 보면 굉장히 부실하고 개개인마다 이 건강 상태도 다를 것이고 되게 세심하게 지원이 필요한 기간인데 이런 것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라는 또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과연 누구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약간 비리 종합 선물 세트. 아, 더 있어요? 예, 같다는 좀 느낌도 드는데. 지금도 엉망진창에 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그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때문에 특히 이 요양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긴장을 많이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이 코호트 격리 중이었는데 시설장이 근무지에 이탈을 해서 뭐 술판을 또 벌렸다. 이런 이게 사실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방역 수칙도 위반이고. 코호트 격리면은 지금 다 거의 갇혀 있어서 한 발짝도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실제 2021년 3월에 이 벌금 100만 원을 또 받기도 했고요. 2018년부터 최근 조사까지 계속해서 평가 점수가 낮아서 E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A, B, C, D 등급 다 못하는 거. E. 예. E가 제일 낮은 등급이에요. 가장 낮은 등급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죠. 수준인 것 같은데 이 와중에 이 노인 요양시설에서 또 다른 학대 의심 피해 사례가 등장을 했습니다. 집에 처음에는 데려가라고 그러더라고. 모르겠다고. 그럼 왜 그랬겠니. 여기서 막 두드러패. 뭐 딸이 있는데고 막 이때로 막 저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웃으면서
때리기는 뭘 때려. 엄마 네가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렇게 믿지를 안 했는데 그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보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엉덩이 들고 막 저랬는 거 볼 때는 진짜 우리 식구가 그 정도 엉덩이 들고 저랬다 하면은 나는 진짜 그냥 안 놔둬요. 사람을 편하게 하려고 그게 될다 놨는데 사람 중에서도 제일 약자, 제일 약자를 갖다가 그렇게 때리고 그래 한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진짜 막 살이 벌벌 떨려고 사진 보고 최근에 영덕에서 입소해 계시던 거주인분이 학대를 당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원장님이 전혀 안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원장님 말고는 뭐 아무도 이야기를 좀 못 해주시나요? 그렇죠, 아무도. 그러면 지금 뭐 이렇게 알려지고 나서도 에서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하셔가지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할 말이 없다고요. 할 말이 없고 예. 네? 여보세요? 아 저는 지금 좀 답답한 게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네. 오늘도 우리 부모님을 시설에 맡겨놓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아, 정말 불안해하고 오늘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외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 할머니께서 매일 이제 주간 보고시설 가시거든요. 네. 이거 보내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정말 들을수록 답답해지는 것 같아요. 어르신분들과 그리고 가족분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어르신들을 괴롭히는 시설과 재단에 하고 싶은 말을 진주에 난 괜찮아를 개사를 했습니다. 안 괜찮아 안 괜찮아 욕창이 일단은 뭐 생긴거에 대해서 나한테 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걸 그냥 끝내버리면 됩니까? 아, 그럼 뭐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그럼 할아버지 찾아가고 꿀 한잔 빌까요? 안 괜찮아 안 괜찮아 안 괜찮아 노인 학대 이 사건에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계속 재발하는지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그 우리나라가 2008년도에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급하게 늘렸어요. 급하게 늘리다 보니까 기준도 많이 낮췄고 사실은 개인이 이렇게 노인 요양시설을
하도록 허용하는 나라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책임성 있는 수준을 요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되게 낮춰가지고 막 늘리는 바람에 시설만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노인 장기요양 시설 중에 2%가 국공립이고 24%가 법인이고 74%가 개인 시설입니다. 개인 시설이라면은 개인이 그냥 오픈 그냥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예요. 아, 법인도 아니고요. 법인도 아니고 그냥 자영업이네요. 네. 그냥 예 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어 이거 내가 원하는 동네에 내가 세워서 자기, 내가 운영하는 내 사업인데 뭐 어때 내 장사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시의원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 시의 시의원이 자기가 요양시설을 차리고 자기 요양시설에 자기 남편을 허위로 등록을 해가지고 부당 청구를 해서 돈을 받아서 이미 재판까지 갔는데 예.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또 경기도의 모 시설 같은 경우는 운영비 안에 고급 승용차인 벤츠 있지 않습니까? 네. 벤츠를 리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천만 원 보증금에다가 이제 각종 이용료, 유류비 이런 거를 요양시설의 운영비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기 차.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차 타고 다니는 네. 거. 그러니까, 아니, 네. 어르신들에게 벤츠를 한번 태워드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그 유치원들. 저도 그게 떠올랐어요. 성인용품 샀다고 나온 네. 거 있었잖아요, 원장들이. 예, 예. 그거 거의 비슷하네요. 이게 어린이집이 한때 돈이 된다고 해서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이 또 요양시설로 많이 모십니다. 아, 네. 아이들이 많이 줄어가지고 실제로도 네. 이제 유치원 하시 그러니까 어린이집 하시던 분들이 요양시설도 많이 오시는데요. 노인 요양이 돈이 된다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타고 전문성도 없고 또 사명감도 없는 사람들이 이런 시설 운영에서 편법으로 지원금을 이제 타내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그 학대와 관련해서 뭐 처벌이라든가 징계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영덕의 시설은 문제가 여러 차례 벌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2017년과 2019년에 업무정지 처분 6개월 행정처분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시설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당하다고? 이건 너무 과하다. 제가 판결문을 들여다보니까 학대 사실은 확인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약 시설 업무 정지를 중단시키게 되면 입소한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행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을 받아들이겠다. 네. 이 문제와 관계돼서 사실은 2020년에 감사원에서 노인 학대 사례가 판정된 기관들이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를 한 거예요.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을 한 대가 학대 판정 사례가 나온 기관의 절반밖에 안 돼요. 절반이 안 돼요. 나머지는 그냥 처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처분을 한 대들 중에 일부가 너무 과하다 그래갖고 다시 승소를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다음에 더 이제 황당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노인학대 판정을 합니다. 그럼 지자체가 그걸 행정처분을 해야 돼요. 건강보험공단은 그거를 장기요양기관 3년에 한 번씩 하는 평가에다가 반영을 해서 2등급을 줘야 돼요. 네. 근데 이게 누락이 돼가지고 2등급을 받아야 될 어떤 시설은 A등급 받아가지고 포상금 2천만 원을 받은 이런 황당한 경우 진짜 웃지 못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가 참 기준 미달이시다. 어느 한 곳만 직무유기하는 게 다 아니라 지금 우리의 전체 수준이 되게 낮다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근데 이게 전체 수준이 낮으니까 피해를 국민들이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어떤 데들이 잘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 데들은 공개를 해가지고 우리가 알아서 피해서 그들이 저절로 시장에서 퇴출되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건데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공개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강제되고 있지도 않고 우리 생각해보면 어린이집 갈 때도 이 어린이집의 이력이 어떤지 굉장히 상세하게 살펴보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들이 커뮤니티에서 좀 이야기가 되도록 하는데 정작 이 노인 요양 시설에 대해서는 어딜 가더라도 정보를 한눈에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맞지 않은 정책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인 요양시설 자체가 워낙 운영이 폐쇄적이고 더군다나 또 대부분 위치는 또 저 멀리 시골에 있고 더군다나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안에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이게 뭐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저 상상을 못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의 어떤 그 자격 미달이라든지 사명감 부족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는 문제가 안 풀릴 것 같아요. 제도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끌고 온 정부한테 저희는 개선을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누구나 진입할 수 있게 이 형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혀 관리 감독도 안 되고 감독해도 제대로 처분도 안 되고 이런 구조의 문제가 같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사회가 같이 나눠지고 공적인 시스템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거듭하지 않으면 네, 그냥 핀셋으로 한 명 뽑아내듯이 처벌하거나 조치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다는 것이 있으면 한마디씩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은 학대라든지 이런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데보다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진짜 열심히 돌봄을 하고 있는 분들이 더 많고 그렇죠. 그런 시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들 혹시라도 이런 얘기 들으면서 불편해하셨을 수 있는데요. 저는 같이 공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하는 분일수록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데들은 쟤네들 좀 내보내라. 쟤네들 때문에 창피해서 같이 못하겠다. 이런 태도를 갖추면서 우리가 이 현장을 정화했을 때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초고령화 사회로 우리 사회가 지금 달려가고 있죠. 노인 돌봄 문제는 앞으로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운명 가진 바란 적 없다 생각했는데 그대 하나 떠나간 내 하루는 이제 운명이 아님 채울 수 없소 별처럼 수많은